여기에 온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저는 사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선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여수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아내 도움으로 여수 송강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강주 안덕교회를 7년 동안 섬기고 사업상 고향 여수로 돌아가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6년 후 아무 연고 없는 무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통합 측 무안 무학교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건축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전북 진안에서 학교 건축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자재 구입을 하러 시내로 나가던 중 좁은 도로에서 서행을 하는데 갑자기 윙 하면서 급발진이 되었습니다. 속도가 120km 이상 되는데 얼마나 달리는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너무나 당황해서 그 당시 내 차가 에쿠스 신형 차인데 아예 브레이크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데 사람의 얻기를 바랬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 죽기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런 도로를 수십 킬로가 아니고 몇 초 불과했는데 한 수시를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량도 없이 핸드만 잡고 사람만 없을 뿐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죽고 또 그 터미널 근처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차들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 2초에 한 대씩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교차로를 이제 지나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확 가는데 뭐가 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계속 가면은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서 거기 옆에 있던 그 쏘렌토 차를 추결해가지고 섰습니다. 그때 당시 말이니까 그러지 실질적으로 급발진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가는데 브레이크는 안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이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치는 순간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올 앞을 가렸습니다. 가려서 그때 나 이제 천사를 처음 봤거든요.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감싸가면서 나를 싹 감싸가면서 주야!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의 꿈인지 생신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또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가 한 12명이 있었다 그래요. 12명이 있었는데 그 다들 거기 증언한 거 보면은 그 슈퍼를 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30년 동안 무사하고 이제 면허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 보여주는데 엄청 운전을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으로 딱 보여주더라고 그걸. 그래서 그걸 칠 줄 알았는데 안 치고 다행히 그 이제 100개 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 쳤더라면은 우리는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죠. 나도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를 안 친 것도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저기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며칠을 운전한 기분인데 그 쥐어 하면서 하는 순간에 강주 안덕교회를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제 강주 안덕교회를 보였는지
지금 와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솔직한 심령으로 나 하나 죽은 것은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을 치면은 어쩌나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정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간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 차에 그 나 차를 포함해서 세 차가 폐차되고 중상이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상이 두 사람 또 저녁에 또 새벽에 그때는 없었는데 새벽에 그 병원에 있는데 할머니가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완전 마음이 그 캄캄했습니다. 이제 사람 안 죽으면 다행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그 마음은 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83세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입원하면서 밥도 못 먹고 계속 이제 기도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보면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그 뭐 이 운전수가 안 죽었다는 건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이제 딱 구원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려준 것이 저는 무릎 조금 깎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한 줄을 또 그때 믿었지만은 그때 또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 우리 그 집안에 칠남매 중 전부 뭐 신천지 대순진리 불교 무교 저 혼자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저를 잡으려고 하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번이 제일 큰 고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떠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나의 고백을 합니다. 몇 달 후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 쉬면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고 대리운전을 시켜서 건축을 준공을 마감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기도 응답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A4용지 3장을 빡빡이 써서 자필로 써가지고 등기로 문재인 대통령 아까 이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또 뭐 보낸 뒤 하루 몇십만 장이 오는데 이걸 누가 보냐고 막 그냥 비웃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이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알고 그 편지를 적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시켜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중다고 웃고 또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검찰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다시 무혐의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검사에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으로 순종하였습니다. 1년 후 또다시 강주안덕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강주안덕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다시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성도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강주 안디옥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주고 뭐 급발진 해갖고라도 그 순간에 또 보여주고 천사 보여주고 강주 안디옥교회 보여주고 또 1년 있다가 안 오니까 또 보여주고. 근데 오셔가지고 본인은 간증 안 했지만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울 때였어요. 많이 나가고 뭐 비가 세고 본인이 건축 전공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액수를 자기가 전부 부담해가지고 또 공사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겠다는 그거 보여주고 가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상환 수집사입니다. 광주 안디옥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제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심히 크고 많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안디옥교회를 출석하게 하신 마음의 동기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를 보면서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교회로 출석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박영우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접한 것은 2013년 WCC 부산 반대 집회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합류하며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WCC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으로 기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생각할 때면 어떻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단이 있고 활동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며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사탄의 미혹을 받아 넘어진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악한 사상에 의한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위기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부분적이지만 교회들의 대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줄 압니다. 저는 나라가 든든히 서야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있는데 나라가 잘못되면 자식들과 후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박해를 받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바른 교회를 찾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한 교회 핍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는 중대한 질병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는 어떤 국가 권력도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에도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인가는 태풍이 불어봐야 아는 것처럼 바른 믿음인가 바르지 못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굳센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는 핍박을 통해 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거세게 흔드는 중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교회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박영우 담임 목사님의 바른 지도와 또 믿음을 지킨 광주 안디옥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교회 비전에 대해 듣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광주 안디옥교회를 통해 교회 본질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광주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통일을 이루어주시며 교회 부흥과 100만 개 교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100만 교회를 이야기해 주시고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100만 개 교회와 1000만 개 교회 또 수억 수십억의 말씀할 때마다 솔직히 제가 완전히 믿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박영우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박영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나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 가며 교회가 바로 서면 여러 혼란이 다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으로 허리가 붙어서 키가 작아진 형제들이 있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즉결 토행을 당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톱을 빼고 손가락을 자른 형편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속히 광주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또 박영 담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이 코앞에 다시 오심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은 성령님 은혜를 받아야 바로 살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은혜가 각별합니다. 같이 교육을 받거나 새로 출석하게 된 형제 자매들과 얘기를 나눌 때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면 기도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새 방언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박영우 담임 목사님과 존경하고 사랑이 많은 믿음에 굳게 선 형제 자매들과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박영우 담임 목사님 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영찬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재작년 10월에 광주 안도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기 전 목포에서 한 교회를 7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등록 후 곧바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쟁을 보면서 교단의 부패한 모습과 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끝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로 측에서는 쇠파이프로 교회를 봉쇄하고 영역들을 고용해서 교회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6개월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들어갔을 때 교회는 쓰레기로 넘쳐났고 청소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3년이 넘는 분쟁 끝에 목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 그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따로 나와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개척하자마자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없애더니 나중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70, 80년대에 무분별하게 기도를 많이 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실모임에서 노방전도 간증을 나누면 다음 주 예배에 노방전도를 혐오하는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내용을 나누면 다음 주 예배에 예수님 시대 때부터 말씀하셨다며 성도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밤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꼭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 없이 집에서 기도해도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이니 자신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심호흡기도법이 우리의 기도와 유사하다. 또 프란체스코 교황을 하나님이 불러오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목사님이 분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분별을 구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WCC 종교다운지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게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는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분별이 되면서 목사님의 많은 설교의 핵심 내용인 내가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할 때 내 말대로 우주의 귀운이 움직여서 성취된다는 복음 같으나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 신앙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별이 되자 50여 명의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에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WCC의 실체를 알리는 자료를 찾아서 교회 단톡방에 올리면서 목사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왜곡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아내와 딸도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백신 패스로 예배 인원을 제한할 때라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야 할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자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됐고 갈급한 마음에 이번 주는 어디로든 가자라고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가 박은희 전도사님의 유튜브 간증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모르겠지만 무작정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광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린 후 곧바로 등록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 박영욱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문을 읽어보니 목사님께서 WCC 반대에 앞장서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나 기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등록 후 저희는 주중에 있는 영성 집회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마지막 합심 기도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회개가 시작되었는데
아쉽게도 하심 기도가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먹고 다시 본당에 올라와서 그 뒤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는 앞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뒤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뒤쪽으로 제게는 가까이 오실수록 내 안에서는 더 강한 임재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체험은 제게는 30년 신앙생활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많은 눈물을 제게 주셨고 나에게 남아있는 내면의 상처들을 빠르게 치유나가셨습니다. 한 번은 제 마음에 목포에서 광주까지 다니면서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목사님께서 이사야 62장 괴로를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친을 들라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티포티 훈련을 받게 되었고 티포티 말씀 중에 선지인들이 모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씀을 듣고 광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올해 3월 1일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 부끄러운 모습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 가정이 깨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해도 제 마음의 교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사람이 없으니 대표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셨지만은 거절하다가 세 번째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올해 1월 1일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지고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전날인 12월 31일 소회배일실에서 최미지 목사님 예언학교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 중 한 분이 저에게 지금까지 성도의 눈치를 보던 생활에서 앞으로는 광주 안대교회 성도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내면의 실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아침에 부르는 보혈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마음에 있는 교만이 꺾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는 큰 평안이 찾아왔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항상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보다는 책망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주 안드교회 성도의 옷을 입혀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의의가 있었기에 안드교회를 부르시고 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리고 광주 안드교회의 비전을 품고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빠르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딸이 작년 하반기 선교 훈련을 받고 2주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지난달 K국으로 1년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전 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자신의 모든 아픔과 경험들이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킨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광주 남구에 있는 유진배 선교사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광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5.18을 통해 사단이 광주의 영적 눈을 가르고 있지만은 안디옥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광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광주 안대교로 이끄시고 또 한국교회 종교개혁과 본질회복을 위해 광주 안대교회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함께 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의 날을 꿈꾸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교구 박용진 집사입니다. 2021년 22년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예배의 제한과 성도의 모임에 대한 것까지 옥죄오니 무척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1년 넘게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다가 나와 가족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를 통해 한교환 전 총리의 한국교회의 네 가지 회개 제목에 크게 공감하게 되었고 자연히 박유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광주 안디옥교회의 사정을 알아갈 때에
2021년 11월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님들을 초청하여 아픔을 나누고 이루어가는 집회의 은혜를 받고 곧바로 일반 성도도 참석할 수 있는 집회가 있어 그래 나도 참석하여 은혜를 받자 광주 안디옥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에 참 신선했습니다. 그래 나 한 몸이라도 참석하여 자리를 채우는 그것은 할 수 있겠다 싶어 처음으로 광주 안디옥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박 2일의 집회 오랜만에 회중 찬양과 기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성도와의 교제로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도 광주 안디옥교회를 소개하며 박영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내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우리 부부는 매일 함께 박영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두어 달 후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광주 안디옥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하냐고 말했지만 전혀 기대는 없었습니다. 단지 의중을 떠본다는 것에 아내는 두 말 없이 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즉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작년 3월에 3월 첫 주에 교회에 등록하여 주일 예배 아내와 저도 교회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평안했고 예배의 은혜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광주 안디옥 교회를 택한 것은 박영우 목사님의 몇 가지 분명한 선포,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혼합주의 WCC 반대, 공산주의 주사파 반대, 비대면 예배 반대, 코로나 백신 반대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양들을 위해 모든 고난과 손실을 감수하며 선포한 외침,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처럼 예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외치는 소리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영의 열매가 되어지는 이때에 먹으면 안 되는 악한 열매를 분명히 외쳐주시니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귀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웠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그 동력이 오늘도 오전 중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라고 주님과의 그 관계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감사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교회 등록 후 창원에서 교회까지 오고 가는 길이 참 힘들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기쁨, 평안,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힘들지 않게 잘 적응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가 살면 광주가 살고 한국이 살고 통일된다. 광주 안디옥 교회는 결혼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 네, 할렐루야. 경상도서 방금 우리 박영비자 같은 3시간 반을 항상 내 마음에 죄송하다. 제가 뭐가 3시간 반 잤다고 가고 7시간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 기뻐하는 것 보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하신 다 귀한 분들 뭐 여수 목포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직접 경기에서 이사 오신 분들 많아요. 네, 지금 현재 벙커에 다니고 있고 어쨌든 이게 저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사명이 7천 형사를 모은다고 하더니 그거 믿음 있고 듣고 들어도 뭐 그런 값도 하지 벌려 오고 이사 오기 어렵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 사랑을 기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기회를 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의지를 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러 왔습니다. 이 앞달 7월 25일이 우리 잠실 안디옥교회
돌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억으로 너무 오래됩니다. 잠실 지성전에 대해서 제가 한 3분만 말씀드릴게요. 잠실 지성전 생기기 전에 우리 최종철 손하고 들으시와 이 집사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손이 내려드렸었어요. 지성전으로 송파 지성전으로. 그래서 저도 저 사업장에서 예배를 한 5명 정도 잠실 생기기 전에 예배를 드렸었어요. 서울 지성전 생기기 전에. 근데 저곳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명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모두 안 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본사님 앞으로 목사님께서 브라운관을 뚫고 나오셔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설교 도중에. 나중에 이분은 갑자기 목사님 브라운관에서 큰 손을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비적인 분이 아니신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왜 오시지? 당신한테 서가지고 한참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머슬이 비춰서 인체 모습으로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 소파 오시기 전에 이제 돌리시지 갈 교회가 없다는 걸 깨닫고 굉장히 발급해서 엄청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고 소파 지성들이 있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분들도 이제 저희가 잠실에 얻어지려면 이제 그 비싼 땅덩어리 속에서 제일 비싼 곳이에요. 그럼 이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 이제 넉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무렵에 또 잠실 지성전과 또 2층이 잠실 지성전이고 4층이 저희 사택이 있습니다. 그 사택이 딱 맞게끔 예물이 들어오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없어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주 안구교회에서 이론 하나도 재정 지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 주님의 도우심과 또 흘려보내는 역사로 잠실 지성전에서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1년 됐는데 1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열흘 몇 명밖에 안 되는 저는 다 일과 백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천천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울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잠실 지성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교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 사람씩 짧게 1분 30초가 지나면 제가 심호하겠어요. 한 사람씩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강남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30년 가까이 한국에 삽니다가 제 마음에 늘 가입하고 가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기로 전망을 옮기게 하셨어요. 근데 멀리 가는 핑계로 아 난 이제 교회 못 갑니다 하면서 자연히 그들하고는 이제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한 데도 없고 등록한 데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주 안디옥에로 거론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잠실 지성전이 이제 생기면서 평택에서 잠실 지성전까지 버스 타고 전출하고 3시간 반 걸려서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구조와 잠실을 전사님과 함께 만나서 잠실 지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섬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곳에 갔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언제나 성전에서 머리카락 하나 주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경우라고. 아, 그러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예로 잠시 지성님의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를 만나봤습니다. 거기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먹고 자라서 정말 사랑을 배우고 또 섬김을 배우고 정말 몸 영광을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환 집사입니다. 제 간증은 1년 전부터 후에 나왔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제 자세한 것들을 알게 되실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는 데가 4년, 5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거기에 너무 오셔서 학교에서 그냥 직장에도 가지 말라고 하고 그것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몰래 각을 안 들게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그해 21년도에 목발 다녀가고 그 21년 말쯤에 이제 집사님께서 저를 만나서 저희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안 했는데 만나서 셋이 그렇게 등록을 2022년도로 해가지고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목사님 말씀이 깊은 생물을 올 끌어올리는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채워주고 생생감처럼 채워주고 또 제가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조금 아팠는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또 떠나시시고 목숨을 걸고 관계하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하고 또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비전들이 제가 다 믿어지면서 그것을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예배와 예배 사이에 와서 기도를 했을 때는 기도 가운데 엄청난 아람의 불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지성들이 생기면서 잠시 좀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잠시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가까운 데 생기면 이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잠실 지성전에 조 소장님이 또 기도를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가운데도 이곳처럼 성령의 분위기고 인재가 있고 그래서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가끔은 예전에 자주 부르는 이유가 주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세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또 세례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못 오지만 또 거기 잠실 지성전 가운데도 엄청난 은혜가 있고 인재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만족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트라미스 거기까지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내 말의 말씀을 들었다면 트라미스까지 한 차원 방송에서 올라가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억 말씀 안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점심 때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도 은혜로 목사님한테 재미있게 말씀하시고 신나고 그래서 말씀을 그 시간에 혹시 못 듣더라도 매번 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로 가라 조정의 지수나 큰아님 최영수입니다. 저도 언니랑 같이 여기 와서 같이 토요일에 와가지고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또 일요일날 같이 이렇게 서울로 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저도 맨날 토요일마다 와서 일요일 예배드리고 하는데 잠실 지정편이 생겨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 강영 목사님 참 좋은 걸 만나서 너무 좋고요. 좋은 게 만나서 좋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좋고 그리고 지금 저희 2시에 7시에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돌리고 3시간 돌파를 하니까 저희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3시간 돌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 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좋은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분명히 지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그런 게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6개월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주시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어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찾아 헤맸습니다. 교회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참된 말씀의 양식이 어디 있는지,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는지 이곳 저곳 교회를 떠다니면서 정말 요즘 유괴꽃도 풍부하고 먹을 양식도 많고 먹을 옷도 많고 먹을 우리가 육신이 건조할 짓도 활용하고 그런데 영혼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의 비각이 오니 정말로 너무나 괴로웠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영혼의 말씀의 비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중에 위장과 식도가 다 타기로 나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고 그러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몸에 그런 병이 온지도 몰랐어요. 왜 밥을 못 먹는지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는 주일날 찬양 중에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점심을 먹었는데 예배되고 점심을 먹는데 밥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국가금리 그 검진을 하는데 예약을 잡아놨던 날이었는데 위 예시점을 하시고 목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식도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까매되고 있어요. 유아식도가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위하고 식도가 이렇게 다 구멍이 남아놓은 게 지금 다 나서가지고 닦지가 않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괴꽃에 대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영혼의 말씀이 양식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기각이 와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걸 하나님께서 그리로 찬양 가운데 임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말씀의 양식이 없어서 늘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제 영혼도 죽어가면서 점점 큰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시편 23편 말씀을 꿈에 제 입술로 선포하며 하늘을 날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 안교교의 박용호 목사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마다 강조 안교교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참된 영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영혼의 집을 지어가기에 넉넉하고도 충분하고 오히려 제가 더 발급함으로 제가 따라가지를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 제 영혼의 집을 지는데 정말 부족함이었고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왜 화살이 겨냥한 곳을 명중한다고 하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을 때마다 제 영혼의 말씀에 명중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주님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너무 갈증을 받고 깨어있다는 목사님들의 유튜브를 여기저기 보다가 어느 날 WCC 반대 교육 목사님이 넣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정신이 배짝 나가서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가족의 한번 제가 왔다가 내일 살기 위해서 급하는 갈등 가운데 38년 된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잠실 그때 마치 지성변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가게 됐어요. 근데 잠실 지성변은 낮도 밝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출마하면 거기 가서 기도하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또 제가 혈압약을 40년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당뇨 또 여러 가지 질병 종합병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그 약을 안 먹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주방에서
부족하지만 숨기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귀하고 말할 수 없는 귀한 교회에 그리고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예배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동생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 뵌 적은 없지만 목숨을 걸고 세워가신 귀한 목사님 참목자님이시지만 저 목사님을 찾아서 내가 저 교회라고 내가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그때 당시는 찾아가면 너무 멀어서 완전히 포기하고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떡볶이 시집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떡볶이 시집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WC에 가야 되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는데 95%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거 계속 예배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추심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받은 그 성령님을 가게 되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곳인데 제가 오늘 다른 분을 통해서 이곳에 등록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아무 말 안 하고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님이 제가 오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좀 부족하지만 짧게 하고 모든 영광
근데 원치 않게 내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가 그걸 좀 가려졌어요. 춤을 추지 않은 마음으로 가야겠다 정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만한 기조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기조분이 뭐 오늘 아마 우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형이 진짜 그런 거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오전에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후기가 치받았어요.
짜릉짜릉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삐게 성경 구절이 쓰여있는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뒤에서 따라갔는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수꾼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하나님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봐달라고 사실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하나님 명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시에 나이 시절 성도들이 아직 많았어요. 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한 분 가만 말할게요. 목사님 고향 친구분이세요. 목사님 전화 안 받으시고 오면 피하시고 거부하시고 그러셨는데 목사님하고 저희가 올 1월달에 신방을 가서 이제 자기는 가까운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가까운 교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계속 저희가 이제 전화로 고민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주중에 계속 고민하고 했는데 이렇게 고민했어요. 만약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울증 정신과야 이렇게 막 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때는 가셔도 잡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세대가 잡아가지고 잠시시던 분 안 치우시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사님 회복적인 고향을 치우고 우리 잠실 우리 안디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님 목사님 사랑하시는 형제 노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형과 누님이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보인다. 내가 이곳에서 이제 천국 갈 준비하고 잠실 그리고 안디옥에 뼈를 묻겠다고 약속하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계셔서 예수님도 고향 친척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경험이 많아서 신망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혀 말하지 않고 이 성도는 사모합니다. 현장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귀한 교회를 만났으며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안교교회가 얼마나 같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교회들보다 먼데 사람들이 더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상상 지성전과 또 여러 지성전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갈매산에 불 떨어지고 엘리야에 불 떨어져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안디옥교회 잠실 지성전에 다니고 있는 최승모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광주 안디옥교회를 알게 된 계기는요, 원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제 방송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목사님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한 게 그 광주의 그 박영호 목사 정신 차려! 그러고 막 악을 쓰면서 에? 내가 부럽지!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박영호 목사님이 박영호 목사님이 누군데 저러시나? 그러고 이제 그때 인터넷을 찾아보고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다가 우리가 이 잠실 지성전이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 출석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광주 안디옥교회 이제 와서 제가 지금 느낀 점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봬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한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저는 50년 정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가지고 꽤 많은 교회를 다녔죠.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로 뭐였냐면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교회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한테 선교비를 보내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그냥 아주 작정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지원 좀 해달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칼같이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 왈.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준 거지 내가 모르는 그 오지에 있는 그 성도들은 나에게 맡겨진 양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같이 보내는 이런 그렇다고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 교회에서 60%라는 건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일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 저기 광주한도교회 이건 진짜 어디 가서도 있잖아 자랑할 만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간증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는데 1억을 어떻게 하는지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거기서 50억이 돼가지고 거기서 큰 땅에서 이게 교회 저 학교를 지어가지고 신학생들이 이제 배출됐다 이렇게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산법은 이렇더라고요. 그 신학생이 밖에 나가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학생의 상급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신학교를 설립한 그 선교사님의 또 상급이 올라갑니다. 또 세 번째 그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한 바로 우리 박용우 목사님과 헌금을 낸 여러분들의 상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박용 목사님과 여러분의 상급은 계속 하늘나라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광주한도교회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광주한도교회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언컨대 하늘나라 올라가면 광주한도교회 모르는 저기 하늘나라 백성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전 세계에서 상급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건 뭐 너무 좀 유명한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광주안디옥교회 박용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은 예수님 손바닥에 새긴 바 된 그런 이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 새겨진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여러분한테 이 기도 제목을 맡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응원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제가 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목사님이 하루 10시간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0시간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 어떤 목사님도 그 근접한 목사님이 없고 심지어 제가 여의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수십 년을 다녔던 사람인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그 정도의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하고 있어요. 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건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붙이신 거는 나에게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10시간을 내가 어떻게 치우지? 저분이 저렇게 하시니 나는 양떼기 때문에 나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비중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난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국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함께 돌립니다. 아멘.